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71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1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33만 4,20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재 1,3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지역 확진자는 1,400여 명으로 전주보다 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무어 법정사 항일항쟁 104주년 기념식이 서귀포시 법정학 의열사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제주 항일의 역사는 우리 제주인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무어 법정사 항일의 역사를 후손에게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1918년 10월 승려와 주민 700여 명이 중문 경찰 주재소를 불태운 사건으로 5명이 옥사하고 31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가정 어린이집 4곳과 민간 어린이집 7곳 등 11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보육교사와 아동 수에 따라 3년간 매달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의 돌봄 지원 시간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의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수 있으며 기준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에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제주형 신복지 실현과 든든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 25개 사업 내용이 담긴 제5기 제주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 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가격이 변동된 주택 806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사무소,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37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 늘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일부 용역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반시설 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 없는 조례를 근거 기준으로 삼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를 이름만 바꿔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용역에는 모두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청소년 문화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채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문화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두 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 3천만 원 가운데 2,700여 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